나도 먹고 나도 싶어. 먹고 싶어. 주인아, 나도 주인아, 먹을 나도 줄 먹을 아는데. 줄 아는. 아, 오늘 뭐 먹을 거냐면, 짜잔. 삼겹살 도시락! 파투야! 어우, 얼굴 좀 치워줄래? 삼겹살 도시락은 이렇게 비벼 먹어야지. 여기 양념장이 짱 존맛탱이거든. 만약에 타투가 깍꿍님 밥에 얼굴 파묻고 먹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? 와, 타투가 얼굴 파묻고 먹으면은 나 엉엉 울면서 타투 궁뎅이 열대 때릴까? 제발 좀 가만히 있어. 정신 없어서 밥 먹다가 체할 것 같으니까 아파. 따뜻한 오징어를 먹은 기분이야. 따뜻 입냄새가 약간 오징어 수산시장에 가면 파는 그런 그 생선 비린내 있지. 나는 분명 생선을 준 적이 없는데 말이야. 어떻게 그런 냄새가 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. 일단 고기를 한 입. 아니, 줄 수가 없는 게 이거 비빔밥이라니까? 내가 다이어트 식단 먹을 때 항상 같이 먹었거든. 그래가지고 이러는 거야. 아야, 안 돼. 이건 비빔밥이라서 너 못 먹어. 안 돼. 줄 수 있는 게 없어. 안 돼. 내가 좀 이따 간식 줄게. 기다려. 아니 진짜 애가 먹을 수 없는 거라니까? 이거 봐, 이 빨간 거 어떻게 먹어? Excuse me! Excuse me! Excuse me! 봐봐, 난 며칠쯤 그렇게 사료를 먹으라고. 너네는 사료를 먹어야지 왜 자꾸 엄마 밥에서 이렇게 얼쩡거려. 네. 아, 더러워. 나도 먹고 싶어. 먹고 싶어. 주인아, 나도 먹을 줄 아는데. 줄 아는데. 제발 나도 주게 먹고 싶게 혼자, 혼자, 혼자 다 먹게 이 나쁜 사람. 어, 타투야, 자꾸 귀에다가 숨 좀 불어넣지 마. 혼란스러워. 엄마 다 먹었어. 아, 나 양이 많이 줄긴 했구나. 벌써 배부르다. 살 안 찔 수 있는 꿀팁을 알려줄까요? 점심에 먹던 거를 남겨서 저녁에 또 먹어. 그 사람들 마인드 중에 그거 있잖아. 시키면 아깝다고 다 먹잖아. 그 자리에 앉아서 아깝다고 꾸역꾸역 배에 들어갈 만큼 억지로 우겨 넣으면서 다 먹잖아요. 근데 그게 살찐다. 그게 진짜 살찐다. 차라리 그냥 남겨놨다가 저녁에 또 먹는 게 낫지. 내가 요번에 다이어트 하면서 생긴 버릇이 진짜 조금씩 먹고 조금 먹고 금방 배부르면은 그만 먹고서는 좀 있으면 또 배고프거든 어차피. 그때 아까 남겨놨던 거 또 먹는 거야. 그럼 돈도 절약되지. 근데 약간 부작용이 있어. 남겨놓으면은 애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이걸 저기 아일랜드 식탁 위에 올려놓잖아? 그럼 그거를 습격해서 먹을 때가 있어. 이따 저녁에, 아 저녁에 먹을 거 있으니까 좀 이따 먹어야지 이러고 배고플 때 가서 봤는데 없어. 애들이 이미 먹어.